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4년 하늘이 돈을 띄워서 인달인데요. 네. 어떤 분들이 좀 대운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죽으란 법은 없죠. 정말 오늘의 이 영상은 결코 내가 이제 갑작스럽게 막 큰 복이 와가지고 받는 것보다는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한테 오는 그 시험을, 철저한 시험을 잘 이겨낸, 숙제를 잘 푸른 사람들을 좀 추려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돕는 띠라고 한다면 뭐 거의 조상복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이는 그런 기로 인한 내가 좀 막혀 있었던 게 좀 뻥 뚫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총 다섯 개의 나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32살 93년생 계유생입니다. 뭔가가 이 운이 내가 정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내가 하반기에 운이 열릴 분들인 건데, 이 운이 열리는 것이 뭔가 이제 사고사와 뭐 어떤 질병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인내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한 빚어낸 결과다.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뭔가 단기간이 아닌 어떤 미래성 장기전으로 가는 거를 본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반기 때 주어진다. 근데 그 하반기 때는 내가 결코 내 발전을 위한 거라면 그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살에는 이분들이 33살이 되는 내년의 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고생을 해야 되는 나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명예와 어떤 지위와 위치를 다스리기 위한 어떤 그 해까지가 2024년이지 않을까. 그것도 2024년 상반기라면 하반기 때는 뭔가 좀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가 나를 이겨낸 그런 보상은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좀 아무튼 조금만 힘내시고 2024년에 좋은 결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6세 김희생 79년생 분들인데요. 자, 이분들은 어떠한 좀 약간 끈기가 있죠. 하지만 우유부단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잔정이 많아서 여리기도 하고, 그리고 귀도 얇기도 해서 흔들렸었던 자기 자신을 탄식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양띠들이. 근데 자, 이분들은 특히나 어떤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막 떠오르네요. 근데 어떤 새로운 시작도 2024년에 있고, 그리고 2024년 중에는 물론 과거의 흐름이 정체라면 후반기의 흐름은 어떤 굉장히 뭔가 막 동력이 발생돼서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뭔가 새로운 전환점도 있고 어떤 사람들도 바뀌고 뭔가 여러 가지의 기운이 바뀌는 듯한 그런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이 바뀐다라는 건 뭔가가 이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서서히 바뀌다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서서히 조금씩 돌다가 이게 확 바뀌어요. 근데 이 확 바뀌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이 뭐 그 해냐 그 전해냐 이게 완전히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자, 음력 7월부터는 어떠한 본격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으나 그래도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는 해묘미 중 지금 삼재에 속한 양띠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반기 때 좀 그 부분들을 내년을 위한 발돋움, 결국은 즉 내년을 위한 계기가 되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다스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입니다. 74년생 갑인생 범띠 분들인데요. 자, 이분들한테는 단어는 941생의 단어가 떠오르고 뭔가 죽으란 법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에 결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애정결핍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내 현 상황에 맞는 결핍, 그 결핍이 해소가 된다라고 해요. 어떤 귀인도 2024년에 오고 슬픔도 2024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버려야 되고 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내 사람을 버려야 되지만 그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그게 2024년에 뭔가가 일어나는 해가 이제 되는데요. 뭔가가 그래도 이 74년생 51인 이분들한테 올해가 결코 나쁜 해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부분이 결국 2023년도에 이어진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은 이제 941생 누군가로부터
부처, 뭐 무언가로 하여금 내가 결국은 그걸 탈환한다. 그리고 결국은 황골탈태가 주어지는 해가 또 2024년이라고 하니 아무튼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버티셔서 좀 이렇게 맞는 거기에 걸맞는 오늘 꼭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세가 되는 신내생 71년생 분들인데요. 자, 이분들한테도 단어는 인내, 어떠한 희생, 어떤 본연의 어떤 자신하고의 싸움, 어떤 깨달음, 어떠한 반성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네요. 뭔가 행을 다스리고 행을 준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그러한 것들이 이어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뭔가가 무언가를 습득하고 터득하고 이겨내고 연마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을 항상들 갈구했고 노력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꼽아봤다고 했습니다. 자, 54살 신내생 71년생 분들한테는 큰 선물과 귀인이 온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본인한테 있어서는 행운이다. 자, 음력 5월, 2024년의 음력 5월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달이니만큼 그 달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 가히 작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분을 좀 그렇게 꼭 받아서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최고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1세가 되죠. 64년생이고 갑진생 용띠 분들입니다. 뭔가가 위치도 상승이 되고 명예도 주어진다라고 그랬어요. 뭔가 근데 얼떨결에 가질 수 있는 큰 금전, 뭔가 내가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나한테로 넘어오게 돼야만 했던, 결국은 누군가를 뛰어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뭔가 새치기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복이 본인한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쇠복이나 횡재수가 있었기 때문에 남이 가질 거를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있어서는 금전과 명예가 같이 따라오고 그 금전과 명예는 나가는 2024년의 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본인이 다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했다면 결국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해가 또 2024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다섯 개의 나이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스토리를 준비했는데 아무튼 2024년이 결코 쉬운 해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잘만 컨트롤하면은 본인에게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따르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